Hello everybody, I'm Peter Bimp from London, the UK. Nice to meet you. 제가 원래 영어 방송 쪽에 한 거의 10년 가까이 일했는데요. 뭐 EBS 같은데 영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한테 한국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전달하는 일도 해요. 뭐 아리랑 같은 데에서. 근데 제가 진짜 사랑한 거 축구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축구 뉴스 관련된 일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아요. 축파원 피터.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꿈 같아요. 이렇게 오래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직 계약을 안 써서 좀 불안하긴 해요. 한국에 지금 축구 팬 아마 한 80-90%는 토트넘 팬일 것 같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손흥민 워낙 그쪽에 잘하고 있으니까 축구 유튜브 콘텐츠, 뭐 TV 콘텐츠도 약간 다 그거에 포커스 맞춰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반대 의견인 아스널 팬 입장, 영국 남자 입장 그거는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듣기 힘든 소리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의견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바로 축파원 피터한테만. 첫 번째 기사는 Sky Sports. Sky Sports 그 웹사이트는 아마 한국 팬들도 알 것 같은데요. 이 케이블 채널은 진짜 EPL의 원조죠. 피샬리송 이렇게 말하죠. 영국 커멘테이터들 들으면 리차리슨이라고 하고요. 그 헤드라인은 Richarlison, Brazil forward has lived up to the hype at Everton and would be worth every penny to Tottenham. Live up to the hype 했을 때 그 hype가 여기서 되게 키워드인데 hype가 과하게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Richarlison 처음 Everton 갔을 때 신문에서 Richarlison, Brazil forward, amazing 이런 식으로 많은 기대가 있었고 많은 어떻게 보면 거품이 있었어요. Live up to 뭐뭐뭐 하면 그 기대에 미치다 라는 뜻이니까 그만큼 잘했다는 식이죠. 그만큼 거품이 있었는데 그만큼 잘했다. Lived up to the hype. 그래서 많은 축구 선수들한테 쓰는 표현이죠. 반대로 didn't live up to the hype. 그만큼 기대를 못 미쳤다. 죄송하지만 박주영이 아스널 왔을 때 He didn't live up to the hype. 저도 많은 기대하고 그때 영국에 살고 있었어요. 너무 신났는데 He didn't live up to the hype. 박주영 선수 되게 미안해요. 네, 사랑합니다. 네. Representative에서 또 사과드리고 싶은 거 기회를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서 양쪽에 잘못 있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Worth every penny 그 헤드라인에 있었죠. 그래서 penny가 뭐 1원, 2원 그 정도의 돈이죠. 그래서 1원, 1원까지 그만큼 뻥을 뺐다는 식이죠. 네, 한국말. 그런 느낌이에요. 나 worth every penny. 진짜 끝까지 모든 뻥을 뺐다. 이런 식으로 6천만 파운드 정도죠, 총. 그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He will be worth every penny는 그만큼 가치 있다, 그만큼 뽕을 뺄 수 있겠다는 식으로 worth every penny. 그래서 리차리슨 진짜 토트넘한테 제가 이 말 하기 너무 싫은데 너무 좋은 사인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될 것 같은. 그래서 아직 안 늦었어요. 손흥민 혹시 아스널 넘어올 생각 없어요? 역사 더 깊고 진짜 원래 더 잘하는 팀이었어요. 아직 토트넘 아무것도 우승 안 했잖아요. 오랫동안. 네, 아스널 넘어오세요. 제발. 두 번째 아티클은 이제 BBC에서 나왔죠. 그 BBC 스포츠 뉴스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기사면 그런 소문 같은 거 잘 안 나오고 진짜 뭔가 확실한 거가 나와요. Mohamed Salah, why new Liverpool deal goes beyond football, beyond 뭐뭐. 그러면 그거를 넘어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축구뿐만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 뭔가 의미 있다는 거죠. 이거 진짜 영국 약간 사회, 영국 요즘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사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살라의 뭐 골 셀러브레이션 아니면 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
이슬람을 믿는 분으로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알려주고 진짜 중요했던 역할은 자기 종교를 그 이미지를 바꾸는 거죠. 영국에는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 꽤 많아요. 거의 한 5%가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이고 자주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한 6% 7%예요.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냥 일반 사람이라는 게 약간 편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테러가 생길 때마다 Islamic terrorist, Islamic extremist 이런 식으로 많이 포장되잖아요, 뉴스에서. Mo Salah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젊은 층 애들한테 깨는 것 같아요, 그런 편견. 모살라 전에 솔직히 무슬림 선수들은 당연히 있었죠, 프리미어리그에서. 근데 그만큼 잘하고 그만큼 자기가 이슬람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영국 축구장 분위기 옛날부터 그 악명이 좀 높았죠. 훌리건 같은 것도 있고 박지성 있을 때 뭐 개고기 먹는다는 노래도 있었고 박지성을 사랑하는 맨유 팬들도 그렇게 불렀는데 싫어하면 진짜 100배 더 심해요. 그래서 이슬람 선수들도 그래요. 그런 살라 노래 했을 때 Mo Salah, a gift from Allah. 알라가 그 무슬림 신이죠. 그 다음에 If he scores another few then I'll be a Muslim too. 골 더 넣으면 저도 무슬림 할게 이런 것까지 리버풀 팬들이 막 노래 불러요.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당연히 조금 그렇지만 좋은 쪽에서 하는 거면 그 사회를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o Salah 아티클도 그런 얘기였어요. 이런 것들이 진짜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축구선수 아니면 한국의 뭐 BTS 그런 사람들이 젊은 층한테 한마디 하는 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기사를 넘어갈게요. Daily Mail에서 나왔고요. 이거는 영국 신문사예요. 축구에는 조금 강하고 근데 그 뉴스 쪽에 있는 거 조금 편파적이에요. 근데 축구에는 조금 강해요. Arsenal announced £45 million signing of Gabriel Jesus from Manchester City. 4,500만 파운드 가지고 이적료 냈고 Gabriel Jesus은 5년 계약을 했다. Mikel Arteta eases his striker crisis, right? Crisis은 뭐 무슨 위기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래서 ease something 그 뭐뭐 조금 완화하는 거죠. 라카제트하고 아바마양과 이렇게 떠나가면서 하고 은케티의 그 젊은 선수도 계약 다시 쓸지 안 쓸지 확정 안 됐을 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crisis인데 Gabriel라고도 많이 부르죠. 이적을 통해서 샀다는 거 그거를 완화했다는 거죠. Ease the crisis. 근데 여기서 비슷하게 리찰리슨이랑 이렇게 북런던 팀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이 돈 훨씬 덜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아스는 그것도 승 토트넘 진짜 진짜 신기한 거 Gabriel Jesus도 25 years old and Richarlison as well 25 years old 둘 다 브라질 공격수고 아쉽지만 Richarlison은 number 9 그 진짜 공격수 제일 중요한 shot number 가지고 있죠 브라질 아쉬운 거 아스는 팬 입장에서 근데 Jesus도 이렇게 브라질 선수로서 둘 다 너무 잘할 것 같아 이번 시즌 그 두 선수의 활약 보는 거 이렇게 비교하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득점력을 제대로 보여주면 아스날도 아슬아슬하게 4위까지 갈 수 있을까 말까 약간 이런 거 있어요 100% 콘테가 중간에 그만두면 원래 습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스날 4위 토트넘 5위 기대합시다 아슬아슬인데요? 괜찮아요 아스날 팬으로서 악플 해도 괜찮아요 저도 토트넘한테 악플 많이 달았어요 네, 그동안 또 재미있는 표현 하나 알려드리자면 He's been on our radar for a long time On your radar 하면 그 사람 인식하고 있었다, 조금 고려하고 있었다, 생각하고 있었다, 보면서, 분석하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He's been on our radar. 일반 사람들 사이에도 쓸 수 있죠. 약간 썸 탈 때
그 여자 아 조금 뭐 몇 달 생각하고 있었다 아, 사귈까 말까 이러면서 She's been on my radar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축구뿐만 아니고 그래서 Gabriel Jesus fighting 아, 첫 시간 생각보다 제가 솔직히 좀 걱정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저는 평소에 진짜 아티클 축구 아티클 너무 많이 읽고 팟캐스트 많이 듣고 다 영국에서 나오는 콘텐츠 근데 저는 혼자 듣고 읽을 때 되게 재밌지만 근데 생각보다 저도 즐겼으니까 여러분도 어느 정도 즐겼죠? 싫었으면 댓글 남기지 마요 그냥 다시 보지 말고 네 조용히 가시고 네, 근데 좋아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주 저도 어떤 아티클 가지고 올 건지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잘 참고 저도 잘 준비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제 손흥민 토트넘 떠나면 토트넘 안 좋아할 거잖아요 솔직히 몇 명이 토트넘 계속 응원할 거예요? 없어요 이제 토트넘 다음 팀에 응원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미래 롱텀으로 봤을 때 우리 친해질 수 있어요 네.